샬롬 환희일상의 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아마 놀라신 분들도 있고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되게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까? 다시 영상을 찍어도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많은 분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 번 카메라를 켰다가 끄고 켰다가 끄고 좀 찍었다가 버리고 그런 영상을 되게 많이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 해. 오늘은 제가 운전면허 학원을 처음으로 가는 날입니다. 그동안 운전면허 따는 거를 미루고 미뤘는데 이제 진짜로 따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어제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첫 3시간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어요. 원래 같았으면 내일이 이제 시험, 필기시험 보는 날인데 신분증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아마 내일 못 볼 것 같습니다. 가서 그래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죠. 이해해 주시겠지? 막 이미 예약돼서 막 돈 더 내야 돼 그런 거 아니겠죠? 아무튼 간에 저는 학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쉬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지루하고 힘들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저 빼고 3분밖에 총 4명밖에 안 듣고 있는데 다 별로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열심히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쓸 날이 오겠죠? 이런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7점이 감점되고. 저는 이제 다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그냥 켜봤어요. 범죄자 같은데? 운전면허 사진을 찍으러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입었는데 운동을 좀 많이 요즘 열심히 했더니 셔츠가 좀 작아졌네요. 이제 검은색을 입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지. 진짜 이게 처음에 맞췄던 양복이어가지고 작아요. 아주 이거를 하면 좀 어깨가 좀 좁아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못 입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정류장을 한번 볼게요.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뭐가 제일 낫나요? 2번은 좀 별로인 것 같고 1번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 이 친구를 정했습니다. 바지까지 입고 메이크업 해볼게요. 요즘 진짜 화장을 잘 안 해요. 요즘 진짜 잘 나가지도 않는 건 아닌데 나가도 마스크 끼고 다니다 보니까 오늘은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제대로 한번 오랜만에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라이머예요. 수염난 곳들 그리고 양쪽에 좀 뾰루지 났던 곳들 위주로 좀 발라주는 편입니다. 파운데이션을 발라줍니다. 이게 두 개 샀어요. 이거는 파우더 퍼프, 이거는 메이크업 퍼프. 오랜만에 카메라에 얼굴 대고 있으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많이 바른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은? 저는 땀이 진짜 많거든요. 젖을 정도로 땀이 얼굴에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기가 싫어지는 것 같아요. 해봤자 다 지워지니까. 메이크업 안 지워지는 그런 꿀팁 있으면 좀 누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왔다. 치킨. 성원이 형! 제 친구 진홍이가 제가 또 치킨이 먹고 싶다니까 그것도 좀 보내줘가지고 그걸로 치킨을 시켰습니다. 이건 컨실러예요. 형 왜 손 씻어? 아 그냥 씻는 거지? 다른 사람 많았으니까? 아 그 치킨 먹으려고 씻는 줄 알았지? 다이어트 한 다음에 못 먹잖아. 냄새가 오진다고? 그래서? 혼내준다고? 형이 안 혼내줘도 내가 혼내줄게. 걱정 마. 저는 개인적으로 마카 아이보리 컬러인데 이걸 좀 하이라이트처럼 써주는 편이에요. 지금 피부 과정이 진짜 두껍게 되긴 했어요. 평소보다 양이 좀 많이 발려가지고. 근데 뭐 어차피 오늘은 사진 찍을 거니까 조금 더 과하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반면을 찍었을 때 좀 입체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제 쉐딩을 이거 투쿨포스쿨 거 쓰거든요. 국미젤이. 근데 이게 깨졌어요. 이렇게 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벌크업 한다고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오늘 쉐딩을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될 것 같네요. 메이크업은 다 한 것 같고요.
일단은 치킨이 맛있으니까 치킨을 먹고 그 다음에 머리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BQ 올리브 치킨 레드 착착. 여기있습니다. 그냥 라면 스프 끓인 맛? 자리 어디 갔냐? 나 하냐 아빠 하냐. 저는 지금 사진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사진을 잘 찍고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끝까지 들어가서 할게요. 허리가 됐다 하시고 고개 조금만 숙일게요. 네. 미소 살짝. 미소. 다 찍었고 곧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증명사진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짜라잔. 짜짜짜짜라잔. 자, 공개합니다. 보이시나요? 왼쪽 볼 왜 이래? 왜 이렇게 빵빵해? 지금 얼굴 살이 쪘는데 제가 좀 더 쳐달라 그랬는데 안 쳐주시더라고. 어쩔 수 없지만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 내일 동사무소 가서 민증 만들고 금요일 날에 이제 필기, 운전면허 필기 시험 보러 갑니다. 저는 아직 힐링이 되기 때문에 턱걸이를 밴딩을 밟고 합니다. 안 밟으면 좀 두세 개 밖에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5cm를 했네요. 자, 이제 운동이 끝날 줄 알았죠? 마지막입니다. 팔굽혀펴기 40개 남았습니다. 3개만 더. 오늘 운동은 여기서 끝나. 제가 한 30분? 40분 정도 운동한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보충제를 먹고 씻을게요. 아, 저 헬린이니까 운동을 배운 것도 아니고 혼자 그냥 하는 거니까 너무 운동 잘 되나 그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조언은 감사하지만 비난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기오스 선교단체에서 선물 받은 홍해달 맨날 마셔요. 아, 힘들다. 이제 저는 거의 하루가 마무리가 돼가요. 밤 10시니까 이제 얼른 씻고 잘 준비 다 한 뒤에 11시에 이제 성경 라이브를 켜서 인스타 팔로워분들과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진 뒤에 하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 이제 진짜로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부터 요한 3서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가 되시면은 말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내 들어왔네. 시내 안녕.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 1서 말씀부터 이제 시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말씀 읽었습니다. 샬롬, 환일상의 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아마 놀라신 분들도 있고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왜 그동안 영상 활동을 못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여러분들에게 예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영상 뒤에 이렇게 좀 붙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월 달에 이제 오른쪽 다리를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수술을 해서 한 두 달 정도 회복 기간을 가졌고 7월 초쯤에 제가 왼쪽 다리를 또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7월, 8월 두 달 동안 입원을 한 3, 4주 정도 하고 또 오랜 기간 또 회복을 하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영상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푹 쉬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9월 달에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되게 많이 뭐라 해야 되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영상을 찍어도 사람들이 좋아해줄까? 많은 분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 번 카메라를 켰다가 끄고 켰다가 끄고 좀 찍었다가 버리고 그런 영상도 되게 많이 있어요. 되게 많은 시간을 고민하면서 보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재밌고 좋은 영상들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할 텐데요. 많이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최대한 열심히 영상활동 이어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오케이.